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등의 강석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의 생과 사를 대통령이 어떻게 관장하는가, 그리고 대통령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론 이 대통령을 어떤 단체의 리더, 지도자로 봐도 됩니다. 자,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간추려 봤는데, 처음에 원시 사이는 어떻게 됐어요? 원시 공산 사이다. 왜 원시 공산 사이입니까? 자, 볼까요? 수렵과 채취를 하는데 공동 생산, 공동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어떤 역할도 다르지만은 아무튼 공동 생산, 공동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부락은 여성도 공유합니다. 남성도 공유해요. 여성들이 각 방에서 생활을 하고 남자는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마음에 드는 여자의 방에 남자들이 가서 노크를 하면은 문을 열어주면은 그날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계 사이는 정확히 일어나기도 해요. 지금의 극단적인 공산주의자들은 여자도 공유하자 그렇게 말하는 데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때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대통령 리더는 뭐가 중요하다? 경험과 경륜. 그래서 연장자의 지혜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여기 가면 꿀이 있다, 여기 가면 독사가 있다, 여기는 위험한 낭떠러지가 있다, 저기에는 버시에 있다, 저기는 뽕나무가 있다, 여기는 사과나무가 있다. 이걸 경험을 통해서 먹여 살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은 코끼리가 그렇죠. 최고 연장자 암놈이 리더를 하면서 어디 가야 물이 있고 어디 가야 풀이 있고 어디는 위험하고 그러면서 이동해 다니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경륜과 연장자 이 경험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리더는 어찌 해야 될까요? 연장자가 리더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산이 중요했죠. 수렵 채취가 주요한 생산수단이니까. 하지만 인구가 많아지면서 더 멀리 수렵 채취를 나가야 돼요. 과일도 더 멀리 가야 되고 또 사냥도 더 멀리 가야 되고 점점점 먹을 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구 증가와 맞물려서 원시 노예 사이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고프니까 이제는 내가 멀리까지 사냥 가서 잡아오는 수구를 줄이기 위해서 이웃 부락, 우리와 다른 부락을 침략해서 강제로 뺐습니다. 그리고 노예화시켜요. 공격해서 동물이나 먹을 것, 농작물도 훔쳐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원시 노예 사회로 이렇게 도래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인구 증가와 식량 부족에 따른 필연적인 역사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부족을 정복하면서 나의 생산활동에 들어가는 역량을 줄이지만은 정복하기 위한 전투력은 늘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생산수단에서 이쪽으로는 전투력으로 강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노예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노예를 부려서 자기네 부락에 이득을 주게 한다. 여긴 뭐예요? 단합과 숫자가 중요해지기 시작한다. 자, 이렇게 숫자가 늘다 보니까 또 어떤 사이가 옵니까? 이제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부락 중심으로 놀았어요. 그런데 그게 확대되다 보니까 봉건 사이로 옵니다. 초기 국가 형태를 이뤘죠. 그러면서 여기는 성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 시장 이런 중심으로 해서 뭔가 초기 국가 형태를 이루게 됐다. 그런데 이때는 이때보다 더 인구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체계도 잡아야 되고 또한 전쟁에서도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힘으로 싸웠던, 피지컬로 싸웠던 그때하고는 좀 달리 이쪽은 전략과 전술, 무기가 발달하기 시작해요. 살인무기, 살생무기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리더는 뭐가 중요합니까? 영토 확보다 이거야. 농토와 목축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여기 영주니까 영토 시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들로부터 복종을 받기 위해서 이 영토가 필요합니다.
토지가 필요하죠? 이때는 뭐가 중요해졌어요? 땅이 중요해졌다. 이때는 산이다. 근데 이때는 영토다. 그러면서 이제는 농작물을 짓기 시작하니까 산에서 물로 흘러갑니다. 물론 여기 있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렇게 흐른다 이거 아닙니다. 역사는 이것 플러스 하면서 이쪽으로 중요해진다 이겁니다. 여기는 어때요? 산이죠. 그러면서 점차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과수원이라든지 초기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자기네 영역이 생깁니다. 또 정복을 해야 되니까 숫자가 중요해집니다. 이때는 힘으로 싸워요. 그래서 이때는 경륜과 경험, 연장자 이것도 중요하고 여기도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 이게 아닙니다. 이것 플러스 여기는 또 전투를 잘하는 그런 용사가 필요하죠. 여기는 뭐예요? 그걸 넘어서서 전략 전술이 필요하다. 무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또 필요하다. 그러면서 산에서 물로 오기 시작한다. 왜? 수렵 채취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땅이 중요하다. 이때 대통령은 뭐를 해야 돼요? 땅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지 국민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봉건 사이에서 사실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에 보면은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전했을 때 공산주의가 나온다. 왜냐면 빈익빈, 부익부, 빈부격차가 심해지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나와야 된다 했는데 이상하게 러시아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났죠. 그런데 러시아는 봉건 사회입니까? 자본주의 사회입니까? 봉건 사회다 이거야. 짜르 황제가 다스리는 황제 국가죠. 그런데 왜 공산주의가 일어났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도약이론이다. 이왕 자본주의를 겪어서 공산주의로 올 것을 우리가 도약해서 미리 공산주의를 해버리자 이런 이론입니다. 하지만 순서가 틀렸죠. 마르크스 이론에 보면은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전했을 때 공산주의가 나온다. 빈부격차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공산주의가 먼저 나왔어요. 물론 자본주의가 전혀 없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 봉건 사이에서 두 가지가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론에 역행했다 이거야. 역사가 뒤집혔다. 그러면서 공산주의 사회에서 그 국가에서 필요한 건 뭡니까? 선전선동이다. 대중을 선전선동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투사들을 키웁니다. 이데올로기. 이게 중시됐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냐 아니면 자본주의냐 이걸 나눴어요. 그리고 사회주의냐 개인주의냐 그 다음에 여긴 뭐예요? 평등을 중시했죠. 이쪽은 뭐를요? 자유를 중시했습니다. 여긴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해서 선전선동을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는 여왕벌, 여왕개미 역할을 한다 이거야. 여기 공산주의 이론가들이 투쟁은 잘해요. 싸움은 잘합니다. 하지만 백성을 벌어먹이는 경제활동에는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미스 이론을 보면은 뭐라고 해요?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다. 근데 여기서는 내 게 없으니까 전부 평등하다. 그래서 공동체, 사회주의를 지향하다 보니까 지인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안 돼요. 자, 아무튼 여기는 여왕벌이며 수장 역할을 하는 것이 대통령이고 리더입니다. 자, 다음 공산주의와 동시에 발전된 것이 자본주의죠. 물론 자본주의가 먼저 나타났는데 자본주의가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산주의가 일어났으니까 봉건 사회에서 동시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건 폭력혁명으로 이루어졌죠. 자, 그럼 자본주의는 어떻게 공산주의와 반대로 왔습니까? 자본을 독점한 사람이 리더, 대통령을 했다. 자, 부익부, 빈익빈이다. 그러면서 이때는 생산성을 중시했다. 목장주입니다. 목장주는 뭐예요? 양이나 소를 풀밭에다 넓은 광야에다 몰아넣고 채소 비용으로 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면 소와 양이 스스로가 풀을 뜯고 번식을 하고 자기 몸집을 키워서 고기가 되고 우유를 내놓고 털을 내놓습니다.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통령이 뭐다? 목장주의면서 공장장이다.
왜요? 자본을 독점해야 되니까. 물론 선전선동이 여기는 필요 없다 이건 아닙니다. 옛날에 대학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정치가를 만들기 위해서, 웅변가를 만들기 위해서 대학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배운 사람들은 선전선동에 강하다. 하지만 공산주의가 이게 더 강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쪽은 여왕벌, 대통령이 여왕벌이고 여왕겜이다. 그런데 이쪽은 뭐예요? 목장주의고 공장장이다. 자, 그런데 이게 이 시대가 이데올로기의 종말을 구하고 있죠. 지금 혼돈시기라고 합니다. 왜냐고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큰 이념 틀에서 있었는데 양쪽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무너지는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서로 다 동일해집니다. 자, 공산주의도 개인의 재산이 보장이 안 되니까 경제가 발전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의 방식을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빈부 차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것도 공산주의의 평등 개념을 갖고 와서 복지 사회로 갑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해서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닌 새로운 형태의 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자, 그러면 이건 이따가 보기로 하고 여러분 봅시다. 이때는 뭐가 필요했어요? 자, 대체로 영토가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오면서 영토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영해가 필요하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자, 여기는 부락이죠. 커지면서 어때요? 성주이죠. 국가 형태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여기는 패권 전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자, 여기는 해양입니다. 이때는 뭐 했었어요? 이때는 산에 썼죠. 이때는 토지, 영토, 거기에 썼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영토에서 영해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오면 뭐가 중요해질까요? 이때는 무시공간입니다. 여러분, 무시공간에 무한대의 경제 영역이 있습니다. 무한대의 자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여야 돼요. 자, 그러면은 또 발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자격을 또 보는 것입니다. 자, 이쪽은 뭐가 필요했다고 했어요? 연륜, 경륜이 필요했다. 이쪽으로 오면서 경륜이 필요 없다. 이게 아닙니다.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략전술이 필요하니까 이때보다 극한적인 연장자보다 조금 연령대가 내려왔다. 그러면서 이쪽은 어때요? 공산주의 운동을 하려면 너무 연세가 많으면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점차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로 가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대통령의 자격을 보면서 여기 볼까요? 처음에는 성실해야 됐습니다. 왜냐고요? 이런 사이니까. 이렇게 오니까 성실하고 근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미군 다니고 꿀벌의 군단입니다. 열심히 꿀을 모으고 열심히 먹이를 모으고 열심히 일을 해서 수장, 여왕벌을 먹여 키우고 종을 번식합니다. 자, 그런데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오면서 어떻게 변하냐면 매미로 변합니다. 매미는 뭐예요? 우리가 나무에 들러붙어서 나무에 나오는 수액을 먹고 살죠? 이슬을 먹고 살죠? 그러면은 매미는 취사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정확히 골라내야 됩니다. 자본을 독점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있는, 수익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미예요. 그런데 최근에 오면서 뭘로 변했습니까? 무시공간이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멀티적 역할이 더 필요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거미가 필요하다. 거미줄처럼 망을 쳐놓고 지금 인터넷망 깔린 거나 똑같습니다. 정부망 그런 게 필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거미 같은 인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대통령도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성실해야 돼. 노동을 잘해야 돼. 하지만 그 다음에는 무슨 시대가 왔어요? 여기 흐름 보면 기술이다 이거야. 전문가가 돼야지 먹고 산다. 그래서 테크놀로지 기술이죠.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요즘 오면서 다시 정보화 시대로 오다 보니까 지식 이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거미와 같은
정보가 필요해요. 이때는 IQ와 역까지는 좀 필요합니다. 자, 이때도 IQ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IQ가 더 필요합니다. 기술보다 지식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로 오면은 이거 다 합친 거예요. 플러스 플러스 돼서 여기까지 온다 이거야. 멀티적 리더가 필요하다. 왜냐? 이때는 초기 원시 공산 사회는 수장이 다 먹여 살렸죠. 그러다가 이쪽으로 오면서 밑에 사람들이 윗사람을 먹여 살렸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다가 다시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을 먹여 살려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과수원주가 돼야 된다. 과수원주는 어찌 해야 됩니까? 자, 보십시오. 목장주는 한꺼번에 몰아놓고 자기들이 알아서 먹고 덩치를 키우고 젖을 내놓고 새끼를 낳고 이렇게 되지만 과수원주는 하나하나 나무에다가 다 거름도 주고 병충해도 방어해 주고 또 태풍에도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 과일나무가 과일을 내놓죠. 그럼 과일을 따먹습니다. 그것처럼 과수원주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때는 잡아요. 점점 리더자가 나이가 밑으로 내려오죠. 자, 이쪽 농업 사이에서는 대가족 사이였었는데 점점 아버지가 필요 없는 시대로 왔죠. 그럼 이때는 나이가 대통령이 더 낮게 된다. 왜냐고요? 지혜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이때는 뭐가 필요해요? 멀티적 능력.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국가라고 명령했는데 이것을 다른 형태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복지국가는 뭐예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전부 포용된 그런 언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닌 새로운 국가다. 그것을 지상천국, 극락세계, 용화세계라고 하죠. 이때까지만 해도 IQ가 좀 필요했어요. 지금은 필요 없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복지국가는 IQ, EQ, MQ, CQ 모든 멀티 능력이 필요하다 이거야. 모든 게 플러스 돼서. 이때는 행동도 해야 돼요. 뒤에서 지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처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이때같이 윗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때는 어때요? 다시 이때로 돌아온 것 같지만은 돌아온 건 아니죠. 역사가 원시로 반복된다 하지만은 그렇게 가는 건 아니죠. 발전된 복지국가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이것을 원시 공산사회가 아니라 공산주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아니고 이쪽은 복지국가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대통령은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다? 멀티적인. 그래서 이제는 지식보다는 뭐가 필요해요? 데이터가 필요하다. 여러분 보십시오. 항공기에서도 전투할 때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오고 이 통계를 내서 정확한 지점에 먼저 공격해야 되죠. 옛날엔 지식이 필요했어요. 또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전투할 때도 어때요? 전투기 파일럿. 이 사람의 순발력에 굉장히 의지했다가 점점 이렇게 오죠. 이제는 멀티입니다. 이제는 기계를 누가 잘 다루느냐, 관리를 누가 잘하느냐, 시스템화 된다 이거야. 이때는 시스템화.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오다가 지금은 시스템이 중요해졌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AI, 인공지능과 사람과 바둑을 두면은 사람이 지죠. 왜 집니까? 데이터가 막대한 양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두는 것이 최고 좋다라는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사람은 뭐를 해야 돼요? 데이터 분석을 잘하면서 통찰력 있게 멀티적 역할을 잘해야 된다. 이제는 행동도 잘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대통령은 뭐 지식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통계. 통계가 지식을 앞선다 이거야. 왜 지식을 앞설까요? 지식은 데이터를 무따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십시오. 인공지능이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을 데이터화해서 통계로 해서 인간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었다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이게 과학의 진보예요. 그럼 이 과학을 어떻게 이용하고 국민에게 적용하고 시스템화하여 국민을 잘 먹여 살리느냐, 그것은 리더의 자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나이가 젊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때는 이제는 연륜이 높은 사람이 필요 없다 이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어떤 순발력도 있고 모든 거 멀티적 감각이 있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통찰력과 구상력과 이게 다 합해져야 돼요. 이 IQ 갖고 지식 갖고만 못 삽니다. 이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왜 구상력이 있어야 되고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리더는 국민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샴볼트가 예언해 놓은 것처럼 천국경제, 이 지상천국을 만들려면, 복지국가를 만들려면 신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옛날같이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무시공간이죠. 경제 영역이 무한대입니다. 옛날처럼 영토 안에서, 그리고 영해, 거기 안에서만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영토는 무한대입니다. 우주와 같이 넓습니다. 여러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이 필요합니다. 왜요? 이렇게 사는 시대는 끝났다 이거야. 그럼 지식 정보가 필요하다. 누가? 대통령은. 여러분 보십시오. 아니, 대통령은 전문가에게 시키기만 하면 된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리더의 마인드에 그게 없으면은 밑에 사람을 그렇게 설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걸 기획하고 또 계획을 실행할 때 리더자는 이걸 다 갖고 있어야지만이 국민들을 다 먹여 살리고 좋은 나라, 지상천국,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도 아직도 이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선전선동 모여서 와 하고 집회나 하고, 이거는 공산주의 시대의 낡은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또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로마의 백부장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지금은. 그 백부장 갖고 되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로마 군대가 멋있고 척척척척 가니까 용맹하고 싸우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다 늙어서 힘도 없어 보이는 핵물리학자 한 명을 못 당하지 않습니까? 핵 한번 터뜨리면 로마군 100만 군대가 와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그 시대에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특히 대통령은. 국민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고요? 그 시대에 살아온 어르신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국민들 생각이 전부 대통령 리더자와 같이 통찰력과 구상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죠. 왜? 이것도 따라주지 않으니까. 모두가 그렇게 멀티적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누가 리더자입니까? 그래서 이 대통령 자격이라는 것은 이렇게 흘러오면서 분명한 건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고 있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식 정보가 필요하다. 무시공간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된다.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으면은 국민 못 벌어먹입니다. 자꾸 국민들도 이때 생각하면은 본인이 다칩니다. 왜냐고요? 대통령을 뽑아놓고 맨날 후회해요. 저 사람 뽑아놓으니까 내가 잘 살 줄 알았는데 여전히 힘들다. 그리고 통곡합니다. 후회합니다. 그리고 또 뽑아요. 그건 뭐냐면 국민들이 이쪽 생각을 자꾸 해서 그래요. 자꾸 리더자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대통령은 어떤 방식으로 뽑아야 되냐? 이제는 개미 꿀벌의 여왕벌을 뽑는 게 아니라 매미도 아니에요. 취사선택하는 거죠. 이제는 거미적 인간 이상을 뽑아야 됩니다. 네트워크가 정확히 형성되어 있는, 제가 말하는 것은 네트워크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런 멀티적 리더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있는데 유에서 유를 창조한 것입니다. 있는 데서, 있는 땅에서, 그리고 절약해야 돼요. 자, 봐요. 고속도로를
뚫으니까 여기서 저 밑에 가는데 시간이 절약되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합니다. 고속철도를 뚫으니까 300km로 달리죠. 300km로 달리는 대신 시간이 절약되죠. 그럼 뭐예요? 거기서 돈이 절약되고 돈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났다 이거야. 그런 시대를 뛰어넘어서 뭐예요? 이제는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기차를 타고 왔어. 그래서 목적지에 가서 목표를 이루고 왔어. 그럼 만 원이 들었다. 그런데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이 비용을 그리고 시간과 더해서 이 비용을 절약해 준다고 하면은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무시공간 쪽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거야. 이제는 플랫폼이 필요할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도 무한대예요. 마르지 않는 샘물을 팔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 여러분이 편합니다. 여러분이 잘 살고 행복지수나 건강지수를 높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 생각에서 목장주나 공장장이나 여왕벌을 뽑으려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여전히 여기서 헤매고 힘듭니다. 여러분 지상천국을 그러면은 이룰 수 없어요. 하지만 대통령을 어때요? 이 멀티 감각이 있는 새로운 인재를 뽑으면 여러분은 지상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지상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살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무에서 유를 만드니까 신기술이 지식정보가 이제는 뭐예요? 무시공간 통해서 여러분들을 무한대로 파일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높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행복하죠. 편안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는 종교, 정신, 이 정신문화와 과학, 물질문화가 이제는 통합돼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종교혁명과 과학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고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무한대 경쟁시대로 왔다. 이제는 땅덩어리가 패권국가가 되지 않습니다. 뭐를 장악해야 돼요? 이것을. 그럼 이걸 장악하려면 리더를 누굴 뽑아야 돼요? 대통령을? 이런 감각이 있는 사람을,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된다. 기존에 여기처럼 선전선동이나 하고 사람들을 목장주처럼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물고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이거야. 그 사람들의 생각은 아직도 구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뽑아놓으면 여러분들은 또 힘듭니다. 또 지옥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미래에는 어떤 거미 이상, 요 이상을 뽑아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생각을 여기에다 맞춰야 됩니다. 자꾸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이쪽을 버려야 됩니다. 이쪽이 완전히 없어진다 그게 아닙니다. 있지만은 이 감은 있지만은 이쪽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쪽을 지향해야 돼요. 왜 지식보다 데이터가 중요한지 여러분 알았죠? 인공지능과 사람과 바둑과 체스 이런 거 둬도 지지 않습니까? 작사 작곡도 하고 별거 다 합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뭘 갖고 해요? 컴퓨터니까 데이터를 갖고 합니다. 통계를 갖고 해요. 이 통계가 IQ를 이긴다 이거야. 이 데이터가 지식을 이긴다. 사람의 지식이 모으는 건 좋습니다. 그 모으는 게 여기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지식이 따로 놀면 이 데이터, 그 지식을 다 합해놓은 이 통계를, 데이터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누가 돼야 돼요? 대통령이 돼야지 지상천국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패권국가를 만들 수 있다. 우리 동이족의 부활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화가 필요하다. 뭐도? 전쟁만 시스템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스템이 뭡니까? 저기를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미국의 항모입니다. 항모는 어때요? 이 전투기와 여기 구축함, 이지스함, 잠수함 이게 시스템화 됐죠? 전쟁이 시스템화 됐죠? 저 우주의 위성과 그것만 시스템화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봐요. AI, 인공지능, IT, 유비쿼터스
이런 말들이 계속 있는데 SNS 이것 플러스 지혜, 통찰력과 구상력이 강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뭐를 해요? 이제는 윤리도덕도 어떤 성인이 공자나 석가나 예수님이 나와서 지금 통제할 시기가 아닙니다. 너무 빨리 변해요. 너무 많은 정보가 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윤리도덕을 받아들일 정보는 너무 적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스템화해야 된다 이거야. 어떻게? 요런 멀티적 생각을 하는 리더를 뽑아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어를 시스템으로 한다 이거야. 얘가 부모님을 모시면 파일을 높여주는 플러스 점수, 얘가 범죄자가 되면은 마이너스 점수, 결혼을 하면은 플러스 점수, 파일을 높여주고 군대를 갔다 오면 플러스 점수, 군대를 안 간 사람보다 간 사람이 플러스를 받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으면 플러스, 파이가 높아져요. 그러다 보면은 이 시스템으로 인간의 범죄나 도덕적인 마음, 이런 선하게 사는 이런까지 다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자, 미국이 무조건 크게만 안 만듭니다. 왜냐고요? 시스템 속에서 이 무기를 이동해서 어디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나 이걸 감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모든 것을 시스템 속에 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상천국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무에서 유를 만드는 이 작업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신기술이 있다. 이건 뭡니까?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마르지 않는 샘물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이 전 세계 패권국가 되다 보니까 금을 모아놓고 그만큼 화폐를 내놓게 돼 있는데 미국은 어떤 정책을 폈어요? 달러로 대신해라. 그러다 보니까 전부 그 나라마다 달러를 갖다 놓고 대신 화폐를 만들어요. 그럼 미국은 이 수수료만 받아도 먹고 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북미하고 남미하고 배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 중간에 태평양과 대서양을 이어버렸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남미로 돌아가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니까 여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다. 자, 이건 예를 들은 거고요. 그보다 더한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이제는 국민들의 세금 갖고 먹고 사는, 화려하게 사는, 권력을 누리고 사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먹여 살리고 가난한 사람 없게 만들고 행복한 복지가 이루어지는 지상천국을 만들 수 있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게 바로 구세주입니다. 통일 대통령입니다. 대성인이고 대선생입니다. 그가 바로 정도령이고 재림예수고 미륵불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알겠죠?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때는 뭐가 중요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때까지만 해도 영토. 물론 이때도 영토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때는 뭐가 필요했어요? 해야. 근데 이때는 뭐예요? 여기는 무시공간이다 이거야. 무시공간. 자, 그러면서 이때는 누가 중요했어요? 경력, 경륜자가 필요했다 이게, 연장자가. 그러면서 점차 여기는 선전선동하고 혁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차 젊어집니다. 더 젊어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때만 해도 노인네들이 통치를 다 했어요. 하지만 좀 젊어졌죠? 투사가 돼야 되니까. 이쪽은 왜 젊어져야 됩니까? 물론 경륜과 경험이 전혀 없이 하면 또 안 됩니다. 하지만 멀티적 감각, 또 행동해야 되고, 또 추진해야 되고, 또 세밀하게 분석해야 되고, 데이터, 통계를 낼 줄 알아야 되고, 남이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봐야 되니까 나이가 더 젊어집니다. 그러면 이때는 노인이라면 이때는 어때요? 장년기 넘어서 노인기, 그 중간이죠? 이쪽은 어때요? 그래도 장년기다 이거야. 장년기는 돼야 된다. 경력과 경험이 전혀 필요 없진 않으니까. 인간 사회를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멀티적 생각, 왜요?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도, 또
여기서 번뜩이는 창의력, 통찰력, 구상력이 있어야 되니까 더 젊어진다. 점점점 젊어지기 시작한다.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뽑을 리더, 대통령은 지금 기존에 있는 정치인이 아니다 이거야. 그들은 뭐예요? 선전선동이나 목장주 역할을 한다. 여왕벌이나 여왕개미 역할을 하려고 한다. 공장장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건 구시대입니다. 이런 사람 뽑았다가는 여러분 가슴 치고 후회합니다. 통곡합니다. 또 지옥으로 들어가요. 그럼 다음에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걸 지상천국으로 땡기기 위해서는 이런 감각이 있는 리더를 뽑아야 된다. 여러분 삶의 목표가 뭡니까? 행복이죠. 나 자신의 행복입니다. 그러면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기나 여기다운 이런 사람을 뽑으면 이제 안 됩니다. 어쪽으로 해야 돼요? 이쪽으로 해야 됩니다. 멀티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이해가 있는 그런 지도자를 뽑으면 여러분이 예언서에 나온 것처럼 그게 바로 구세주입니다. 지상천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또 자격 미달인 리더를 뽑으면 여러분이 짊어지고 갈 고통이 돼버립니다. 고통을 선택할 거예요? 아니면은 행복을 선택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판단에 이게 달려 있습니다. 뭐가? 지상천국으로 가느냐? 다시 역행하느냐? 밑에 사람에게 부리기만 하면 이게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옛날부터 그랬죠? 제자가 스승을 넘기는 힘든 것처럼 어떤 지평이 있습니다. 그 지평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멀티 감각이 없는 옛날에 이쪽 수장 노릇했던 그런 사람이 계속되면은 그 사람은 그 한계에서 쓴다고 하나 넘어가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어떤 대통령을 앞으로 뽑아야 되는지, 어떤 리더가 필요한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